잠시 후 시작될 짧은 이야기 속에는 대한민국 진주시의 특별한 어제와 오늘, 전통을 살려낸 아름다운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껏 세상에 없던 빛, 희망, 사랑, 용기를 담아 화려하되 가볍지 않게 여러분의 가슴과 지구촌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전합니다. 호랑이의 기계를 닮은 한반도의 남쪽,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 진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양하게 풍류를 즐기는 고장. 특히 10월은 마법 같은 매력의 계절.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건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의 서막이 오릅니다. 순식간에 세상을 가득 채운 빛. 하늘엔 달과 별, 땅 위엔 이들. 이 아름다운 광경을 거울처럼 환히 비추는 강물. 어둠은 물러나고 불안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빛이 흘러넘칩니다. 바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입니다. 물 위에 불. 이 아름다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으로부터 420여 년 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진주. 적의 병력은 2만. 그에 맞선 진주성 주민은 겨우 3,800명. 갑작스러운 전쟁, 성 안팎으로 나뉜 주민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의 순간, 유등이 탄생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 안 군사와 성밖 지원군이 소통하는 군사 신호, 군사가 많은 것처럼 속이기 위한 특급 전술,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 유등은 3,800명의 병력으로 2만 대군을 무찌른 진주대첩의 1급 전술이자 진주 시민의 평화를 향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진주 유등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축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 2014년 명예 대표 축제에 이어 2015, 2016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까지 아픈 역사를 희망으로 되살린 시민의 힘. 세계축제협회의 피너클 어워드 석권과 2010, 2015 세계축제도시 2회 선정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외의 극찬. 대한민국 축제 사상 최초로 2013년 캐나다 윈터로드 축제에 수출, 미국 LA 한인축제, 캐나다 나이아가라 빛축제, 중국 시안성벽 등축제 진출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러브콜까지. 지역의 역사성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한 진주 유등축제. 기발한 상상력과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세계가 사랑하는 인류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환히 비추는 빛. 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 진주 남강 유등축제.